언니는 다 울고 다니는 사람만 오나 봐, 주말 먹을 때. 언니는 또 왜 울고 다녀? 어? 삶이 불안했어? 삶이 불안하고, 삶이 또 뭔가 모르게, 네. 딱히 내가 뭔가에 불안하다. 그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, 네. 언니는 딱히 뭔가 하나만 불안한 게 아니라, 전체적으로 다 불안한 거야. 네, 맞아요. 스스로가. 네. 다 그냥 불안해. 네. 근데 한번 물어봐. 네. 나 언니한테 남자가 보이지가 않아. 네. 어? 네. 남자 없이 살았어? 네, 없었어요. 거의. 거의? 네. 34살 때부터 내 남자 없었어. 긴 것만. 네. 34살부터 내 남자가 없었다는 뜻은. 네. 그때부터 언니는 종 쳤어. 동원에 네, 종을 맞아. 쳤다. 동원에 종 쳤어. 네. 언니가 지금 어쩌다가. 네. 내가 무료 점사를 보러 왔는지 모르지만.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이라고 물어보고 점사 보러 온 거 아니에요. 네. 뭐 그 사람 자기 팬인 사람. 네. 너무 오래 기다려서 뭐 했는데 뭐 랜덤으로 뽑힌 사람도 많고 그러더라고요. 네. 돈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. 네, 네. 근데 언니는 이미 34살 때. 네. 그때 무려 남자도 나 내 개체를 떠나 있으라, 마음에서 떠나 있으라는 뜻을 말하는 거고. 네, 맞아요. 돈도 왕창 벌었다가. 네. 확 다 주저앉으라야. 네. 사주 문전에. 맞아요. 맞아요? 네. 그리고 한번 물어봐. 네. 언니는 그냥 앉아서. 네. 나무 돈만 먹고 있는 게 아니라. 네. 내가 오너가 돼서. 네. 나무 돈을 긁으라는 사주야. 네, 맞아요. 그랬어? 계속 그리고 뭔가를 했었어요. 응? 뭔가를 제가 했었어요. 왜? 손으로 한 것도 보여. 뭐 손으로 컴퓨터로. 그러면 주식도 될 수 있고. 네. 말하면 노름도 될 수 있어. 네, 그런 건 아니고. 그러니까 맞아요. 말을 하자면. 네네. 그게 뭐 주식도 노름이나 마찬가지잖아. 네네. 어떻게 보면 본드도 잘하면 그냥 통장이고. 네. 잘못하면 노름이야. 네. 망하니까. 어? 그런 것도 포함돼 있다는 말을 하는 거고. 네. 또 한 가지 자꾸 마시는 것도 보여. 마시는 거. 응. 언니가 원래는 사주 자체가. 네. 우리 무녀 사주를 끼고 살아왔어. 우리 무녀 사주라고. 네네. 무당의 팔자라고. 언니는 어딘지 점을 보러 가면 너 무당 안 하고 지금까지 어떻게 살았니? 맞아. 그런 소리를 너무너무 많이 들었을 거다 이 말을 하는 거고. 네, 어? 그리고 어떻게 보면 포스도 있고 어떻게 보면 이쁘고 그러나 독한 사람처럼 보이나 정말 독하지는 못한 사람이 언니예요. 맞아. 그 내가 너무 강하게 살려고 노력했던 게 오히려 내 마음과 정신을 싹 모조리 다 내 병을 멍들게 했어. 차라리 독화를 확실히 독해서 내 마음한테 상처 받지 말지. 무슨 말인지 알겠어? 네. 어? 독하지도 못한 게 독한 척 하려고 노력했고. 어? 담배는 왜 이렇게 피우고 싶은 거야? 담배 너무 피우고 싶어. 담배 꼴추냐? 그런 정도는 아닌데 답답하고 이러면 그게 습관이 돼가지고. 난 담배를 끊었어. 네. 아니 끊는 게 아니라 담배는 참는 거라 하더라. 내가 옛날에 우리 구독자들이 뭐 내 걱정을 많이 해주니까 내가 그분들한테 보답할 수 있는 것은 내가 담배를 안 피워야 되겠다 하고 난 지금까지 안 피우고 있는데 이럴 때는 또 미친년처럼 피우고 싶어. 언니가 지금 그냥 미친년이나 마찬가지야. 맞아. 미친년 이렇게 표현해서 미안해. 지금 머리 마음 상태가 다 미친년 같아. 맞아. 응? 오갈 데가 없는 마음. 마음이에요. 갈 데가 없어요. 그리고 집에 가면 밖에 나가고 싶고, 밖에 가면 집에 가고 싶고. 지금 그래. 집에서 누워있는 것도 지치고, 뭔 말인지 알아듣겠어? 맞아요. 그리고 생활이 거꾸로 돼 있어. 낮에는 잠자고, 밤에는 뭔가를 하게 보이고,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. 너를 놓고 사는 사람 같다. 이 말을 하는 거야. 네, 맞아요. 근데, 원래 도도한 사람이 언니거든. 네. 도도하고, 네. 원래 나무 밑에서 내가 곧 죽어도 고로 살았지 비굴되고 살지는 않았다 이 말을 하는 거야. 네, 맞아. 그 인생에 어? 차라리 우리가 이런 말 했지. 내 초반에는 내가 비굴하게 살더라도 내 후반에 말려나 어? 개처럼 벌어서 죽을 때는 정승처럼 써라 내 말려나는 그런 말 있잖아. 네. 그치? 근데 언니는 반대로 살았어. 네. 어? 내 어? 아가씨 때나 내가 결혼해서나 안 해볼 거 못 해볼 거 언니는 다 해보고 살았어. 그래도 네. 온 풀고 살고 한 풀고 살았어. 네. 누가 뭐 날 도움해줘서 그런 게 아니라 내 스스로 독립해서 내가 돈이란 단을 걷어서 내가 씨앗 동자 누가 이만큼 줬다 이것을 배로 불러서 언니는 살았다 이 말을 하는 거야. 네. 응? 아니면 따져 그냥. 응? 근데 그 인생에 돈이 모이면 물 거품처럼 사라져버려. 돈 냄새가 나 안 나는 인생은 아니야.
돈 냄새가 나는데 물거품처럼 사라져버려. 어? 사라지는 게 꼭 나 잘못으로 인해서 사라진 건 아니라고 그래. 본인 잘못으로 인해서 사라진 것도 있다 치지만 옆에 남들만 데려다 놓으면 왜 그 돈이 나가냐? 응? 너 왜 그래? 그렇게 됐어. 주지를 말고 믿지를 말아. 이제 믿을 돈도 없고 줄 돈도 없어. 어, 믿을 돈도 없고 줄 돈도 없어. 그 돈 받을 수도 없는 돈이고 받을 수도 있는 돈이었다면 언니가 이렇게 불안하지는 않겠지. 그러나 언니 스스로 나한테 나 도움 받을 수 있을까요? 그 말로는 그렇게 나한테 물어보고 싶지만 언니 가슴에서는 너 못 받은 거 알고 있어. 어느 정도? 응, 알고 있다고. 돈 못 받은 거. 그러나 무당에 한번 말로다가 그 돈 받은다 했으면 좋겠다. 그러면 내가 이거 불안증도 없어질 것 같고 내 마음에 우리가 평화를 평화라 그러지 평온이라 그러지 평온도 찾아올 것 같은데 언니 스스로 몸에서 이미 느끼고 있어. 맞아요. 언니 네 몸에서. 그래서 바다에서 해오를 치듯이 내 가슴에서 해오를 치고 있는 거야 지금. 응? 뭐 믿고 맺겠어요? 한번 물어봅시다. 뭐 일부는 투자였고요. 일부는 이제 그냥 융통? 잠시 융통? 이런 거였어요. 일부는 투자였고. 일부는 투자했는데, 네. 뭐, 이름하고 관련된 투자였어요? 아니에요. 그, 어떤, 이제, 그 일하는 데다 제가 하면, 그, 것만큼, 이제 뭐, 얼마를 수익을 주겠다 해서, 사실 1년 정도는 그거를 받았었어요. 아니, 없어서 물어보는 거야. 그 투자하는 곳이 없어서 물어본 거라고. 어, 근데 갑자기 없어졌어. 그러니까 없어서 물어본 거라고. 쎄구라! 쎄잖아 이게. 네. 이게 금이야? 은이지? 네. 없어졌어요. 야 그게 없어서 물어본 거라고. 언니가 쎄구람을 친다는 게 아니라 맞아요. 그 사람들이 쎄구람을 찰 이게 이거냐고. 네, 그 사람들이 이 법적 은이라고 은. 얘 금이 아니잖아. 이거 다 투자인다고 쎄구랑 차려 애들한테. 그거 막 일종의 뭐 약간 사기라고 그랬던 것 같아요. 지금 지나니까. 그것도 언니 돈으로 끌어다 쓴 게 아니라 네. 여기저기 뒤에서 다 모아서 긁어다가 뒀다는데. 어느 정도. 그 어떻게 할, 어느 정도가 아니라 거진다. 어? 그 나무 돈 끌어 써서 뭔 일 그 사람 돈을 안 갚으려고 한 게 아니라 네. 뻥튀기 튀겨서 네. 나도 돈 벌고 너도 돈 벌겠다. 그런 마음을 언니는 좋은 마음을 했다 이 말을 하는 거야. 네. 그러나 언니가 정신 잘 못 차는 바람에 여러 사람 울리고 있다고. 여러 사람 죽이고 있다고. 네. 그치? 응? 어떻게 할 거냐고. 그 사람들 눈물은 어떻게 하냐고. 그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아니에요. 그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이에요. 가슴 답답해. 가슴 답답하면 어쩌라고. 갑자기 가슴이 막 답답해. 답답하지. 네. 아니면 그 사람들 벌떼처럼 언니한테만 계속 돈 내놔 할 건데 언니는 어떻게 할 거냐고. 근데 언니가 왜 안 하던 버릇까지 생겼어. 없어진 회사를 갔다가 그 사람들한테 어떻게 나 잘 달고 이렇게 했는데 없어졌어 확실하게 말해줘야 되는데 네. 언니 그 말을 못하고 있어 지금. 그 말 못하고 있다고. 언니가 일부러 안 하려고 안 한 건 아니지만 아니, 확신이 들면 얘기하는데 확신이 아니 없어졌어. 언니 알고 있어. 근데 무서워서 불안해서 근데 아무튼도 못할 것 같아. 인정하고 싶지 않아서. 어? 어? 또 거기에서 또 언니가 좋은 옆에 있는 사람까지 놓칠 것 같아서 자꾸 낼 자꾸 낼 왜 밀어? 그러면 기다리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고. 내일 진짜 언니한테 오는 언니 말씀처럼 내일 될까? 또 내일이면 모레 될까? 그냥 확실히 까놓고 이야기를 해. 그냥 내가 이렇게 버려서 내가 책임지겠다. 내가 무슨 짓을 해서 책임질 테니까 나도 좋은 마음으로 투자를 했는데 이렇게 됐다. 나 좀 살려다오. 내가 더 이상 거짓말 쳐서는 안 될 것 같다. 내가 당신들을 두 번 죽이는 것 같다. 이야기를 해줘요. 사기당하고 와서 그 사기 그게 풀릴까? 사기가 아니라 어느 지점으로 이사 갔을까? 말을 하자면 그게 언니 마음이겠지. 기대. 그치? 그러니까 그게 언니 마음이겠지. 차라리 그렇게 해서 살아있기를 바라는 게 언니 마음이겠지. 그러나 내가 이거라고 했어. 여기다 투자했냐고 그랬어. 언니는 은혜에다 투자한 거야. 은혜.
뭐 사기꾼에다 투자했다고. 그건 회사가 없, 회사가 있는 게 아니라 잠시 잠깐에 어? 깜짝 쇼에서 언니는 넘어간 거야. 내 말 틀려요? 맞아요. 지금 재판 중에 있어요. 그쵸? 재판 중에 있다라도 언니 못 이깁니다. 응? 지금 나이 좀 적어보세요. 나이만 적어요? 생년월일 적어요? 아니 나이하고 생일하고 띠하고. 이 생, 이 나이로 돈 못 벌었다면은 하늘이 웃을 노릇이야. 그러나 이, 이, 이게 차라리 얌전하게 돈 벌며 투자했으면 좋겠는데, 아니 그러니까 뭐 부동산에 투자를 한다든지 땅에 투자를 했으면 좋겠는데 언니는 엉뚱하게 다른 데 투자를 해서 망한 거야. 어? 내가 말하라 그랬어. 이 나이로 돈 못 벌면 거짓말. 아 처음에 그랬지? 뭐 서른 몇 살 때 돈 벌어서 싹 날렸다. 제 2의 인생이 또 한 번 왔어. 작년부터. 응? 또 시작, 네. 또 다 날렸어. 또 날렸다고. 네. 근데 언니가 올해 최 악이야. 악이야. 언니가 풀리려면 2년 있어야 풀려. 2년이요? 어. 근데 이거하고는 무관하게. 어? 서류상에 그거 언니가 지금 소송 중이라고. 아까 이거니까 소송이겠지. 네. 눈이니까. 소송인 중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내뒀던 근거는 하나도 자기들이 불리하게 안 해놨어. 그러니까 언니는 그 사람들 말로 이해하면 어? 어디에서 빰 맞고 누구한테 하프리 한다 그러지. 한강에서 빰 맞고 내한테 하프리해. 딱 언니가 지금 그 짝이 돼버렸어. 짝이. 언니 손에서 손을 들어줬으면 좋겠는데 언니 손에서 손이 안 들어주고 언니는 지금 이렇게 주저앉게 됐다 이 말을 하는 거야. 응? 그리고 딴 가지 뭐 물어봐. 언니 이사 언제 갔어? 예? 이사 언제 갔냐고. 이사 4월. 그러니까 이사는 제가 짐을 완전히 옮긴 거는 9월 초고요. 8월 말 9월 초고요. 또 이사 간 거는 원래 이사 간 거는 4월 달. 4월 달? 네. 이사 가고 나서 더 엉망됐다는데 그 앞전에도 엉망이지만 그 앞전에도 엉망이지만 이집 가서 그닥 좋은 게 없대. 네. 근심만 있대. 방향도 보지 않고 이사 갔어? 그냥 날짜가 급해서 갔어. 나는 언니가 어딘지 몰라. 어디서 왔는지 몰라. 그러네 한 가지 물어볼게. 네. 언니 집 옥상에서 보면 말하자면 네. 산이 보여. 옥상에서? 옥상은 안 올라가지. 그러면 산자락이라도 멀리 보이는 산이 있을 거 아니야. 네. 언니 어디서 왔어요? 인천이요. 인천? 네. 인천은 산 많아요. 문학산도 있고요. 영경산도 있고요. 그리고 무당들 그 비는 산이에요 그게. 내가 왜 이 말 하냐면 네. 무당들 비는 산 그 자락으로 언니가 이사를 가서 신기 같은 센 사람이 그러고 나서 언니가 더 숨이 막혀라. 어? 내 집에 내 눈의 하경법을 말을 하는 거야. 집이 청소가 돼 있어야 되는데 청소가 되지 않고 언니가 내 방을 지금 못 찾고 찾고 있다 말을 하는 거야. 근데 언니가 무슨 일이 풀리냐고. 너무 집을 좁은 데로 갔어요. 좁은 데하고 상관이 없어. 넓은 데라고 좋은 게 아니고 네. 좁은 데라고 나쁜 게 아니야. 나는 언니가 집 자체가 안 맞다 말을 하는 거지. 네. 좁은 거라고 말하고 상관이 없다고. 응? 만약에 그 집을 말을 하자면 무당들이야 살아야 될 집을 말을 한다고. 근데 그 인간이 무당도 안 하면서 인간이 살고 있기에는 너무나 벅찬 집이라 말을 하는 거야. 터가 센데. 그렇지. 네. 제 아무리 언니가 신기가 세다 치더라도 언니가 거기서 눌렸으면 눌렸지. 이런 아들은 못한단 말을 하는 거야. 네. 어? 답답해 거기 가서 더. 마음. 잠을 못 자. 언니가 이렇게 말할게. 철부지 인생을 많이 살았어요. 나보다 언니네. 그쵸? 나보다 언니인데 철부지 인생을 너무 많이 살았어. 응? 한번 물어봅시다. 내가 한번 물어봅시다. 내가 참 안 쓰고 싶은 단어인데 내가 노트북 뭐 할 때마다 그 말을 쓰길래 왜 자꾸 저런 말을 쓰지? 안 하고 했는데 자꾸 나오네. 습이 돼버려서. 네. 언니 아들 하나 있어? 네.
아들한테 정 못 주고 키웠지. 어렸을 때. 정 못 주고 키운 아들이 잘 됐네. 그나마. 아니, 그나마 잘 된 게 아니라 얻고 다녀야지. 니네 부부들이 해준 게 없잖아, 그 아들아, 그한테. 응? 그 아 띄워놓고 그 아 내비두고 밖에 나가고 그랬잖아. 응? 근데 내가 얘 굳이 이 말을 하냐? 그 아이가 한때 방황을 너무 많이 했지만 맞아요. 지금은 나라에 나라를 지키고 있잖아. 맞아요. 어? 그럼 얻고 다녀야지, 씨발아. 뭐 그나마 잘 거든 뭘 잘 거? 니들 잘해줄 게 뭐 있어 얘기한테. 그때 너무 싸우느라고 애한테 신경을 못 썼어요 둘이. 너 싸우면 너 집 나가고 신랑 싸우면 신랑 집 나가고. 그럼 혜기 혼자 밥 챙겨서 먹고 있을까? 굳이 이 말을 안 하려고 그랬는데 애기가 마음을 전해 나한테. 애기는 아니야, 컸어 이제. 응? 네. 지 나이에 눈물 피눈물 날 인생 사는 사람 있으면 나와버래. 그래서 내가 전화하는 거야. 응? 애기 하나 잘 건진 줄 아셔. 네. 응? 힘들었어요. 예, 중학교, 고등학교 때 아마 여기 수채, 얘도 여기 수채 왔다 갔다 해야 돼. 이거 맞아. 수채 여기에 엄마 힘들었다 하지 마라. 네. 엄마 아버지가 준 병이다 씨발아 뜯거더라. 안 그래? 이 아이가 그 병만 주지 않았다면 이 아이는 더 큰 데가 있을 거야. 왜 지금 점을 보다가 엉뚱한 데로 빠졌어. 돈은 못 빠지니까 애기라도 키우려고 내가 빠진 거야. 네. 알아듣겠어? 네. 근데 그 아이가 말썽만 피우는 그 아이가 네. 나란 녹으로 갔네. 네, 맞아. 그치? 네. 나란 녹으로 갔기 때문에 그 아이는 이거 안 차, 이제. 만약에 그 아이가 나란 녹으로 못 갔다면 네. 끝끝내 이거 죽을 때까지 차고 갔을 거야. 알아듣겠어? 네. 그러니 오늘은 네. 내가 돈을 받을까? 소송에서 이길까? 네. 잃어버리세요. 어차피 당신은 못 이긴다 생각하고 마음속으로 무당한테 한마디 잃어받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. 그렇죠? 네. 근데 아니라는 것을 당신 마음이 하고 있어요. 그리고 또 한 가지. 돈을 언니가 누구한테 그쪽에다 투자를 했다 했잖아. 네. 근데 뭐가 끼어있냐. 제 3자를 이래서 투자하게 보여. 네, 맞아요. 언니가 직접 투자했으면 걸쳐서 뭐가 갖고 있기라도 해. 아까 이길 단서 없다 그랬지. 네. 바로 제 3자를 줬기 때문에 언니는 단서가 없어. 언니는 지는 싸움에 100%. 내 말 틀려? 나는 내가 내 신령한테 너무 고맙게 생각해. 너무 감사하게 생각해. 내 송수님한테. 어떻게 이런 점사를 줄까? 물론 무당이면 다 마쳐야 되는데 모두 순간순간 이렇게 카메라 대면 떨려요. 그치? 그러니 이거 언니가 뭐 믿다가 사기꾼한테 당한 거 언니가 제대로 언니 잔머리에 제대로 언니는 걸린 거야. 어? 말 한마디 꼬임 한마디 넘어가서 주아지를 말지. 뭐 말인지 알아듣겠어? 네. 주아지를 말지. 마음 아파 못 줘. 뭐 말인지 알아듣지? 네. 어? 병신같이 지금 됐잖아. 차라리 돈이나 잃고 말지. 내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요? 네, 알아들어요. 몸 줘, 마음 줘, 머리 줘, 가슴 줘, 다 줬잖아. 돈 줘. 맞아요. 지금 지정수 생각하고 있잖아. 그래서 지금 응? 이 새끼를 당신이 어떻게 이길 건데 따가치는 고수도 왜? 아, 숨 막혀 씨. 솔리진수 미안해. 언니 숨이 너무 답답해 죽을 것 같아서 그래. 저도 너무 답답해. 그냥 돈은 만약에 돈은 돈이라고 치자. 예를 들어서 돈보다 나는 제일 중요한 게 사람 마음이라고 생각해. 안 그래? 네. 난 돈보다 제일 중요한 게 사람 마음이라고 생각해. 사람들이 사람 속이고 그런 것 좀 안 했으면 좋겠고 사람은 사람들 진짜 본심만 됐으면 좋겠고 이용 좀 그만했으면 좋겠고. 왜 그래? 떳떳하게 두 손 두 발 갖고 돈 벌었으면 좋겠고. 그럼 저는 앞으로는 밥은 먹고 살 수 있어요? 먹고 살 수 있어. 그러나
아들한테 손 벌리지 마라. 아들한테는 안 벌려. 절대 벌리지 마라. 해준 거 없어. 부모로서. 저게 지가 여기까지 걸어왔을 때, 집 지도부, 물론 아까 이렇게 했을 때는 돈은 대줬겠지. 그러나 마음은 못 줬잖아. 애기가 오냈을 때, 그치? 지 마음이 완전히 풀렸을 때, 지가 스스로 엄마한테 하겠거든, 내비도. 네. 알아듣겠지? 네. 그러나, 굶어, 이 사슬 한번 굶어 죽지 않아. 어? 어려운 일 안 하려고 생각하지 마세요. 어? 네. 부딪혀 보세요. 언니 공주 아니에요! 알아요. 언니 공인, 언니 공주인 줄 아세요? 아니, 그렇게 왔는데. 나 같은 사람도 먹고 살라고요! 나 같은 사람도 있잖아요! 산 다니고 이 몸에! 어? 비 맞고 기도 다니고요! 병원에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 몸에 병원을 갔다가 여기 와서 점 받다가 그러나 무조건 돈 벌려고 하지는 않아요. 근데 팔다리 멀쩡해서 뭐 하는 거예요 지금? 세상 만만치 보지 마세요. 알아들어요? 네. 서운해요 소리 질러서? 아니 그냥 시원해요. 그래요. 시원하게 들으세요. 내 팔자리는 왜 그러나 생각하지 마시고 내 팔자는 왜 자꾸 남들한테 뒤통수 당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내 팔자는 왜 남들한테 용당하나 생각하지 마시고 네 노력을 위해서 사세요. 알았어요? 네가 인덕이 없는 걸 어떻게 해? 나처럼 무당되지는 않았잖아. 에이씨, 나 대한민국에서 못된 무당이라고 다 소문날 것 같아. 근데 나 안 못했어요. 그냥 언니 마음을 읽어서 말하는 것 뿐이니까 그냥 할 수 있어요 뭐든지. 응? 그만 의존하고 사세요. 알았죠? 아무것도 아닌 것들한테 얘 의존해서 마음에 상처받고 어? 아까 내가 그랬죠. 몸 주고 마음 주고 다 돈 주고 바보처럼 내 마음은 병이 돼 있고! 그런 거 하지 말라고. 못 이겨요. 짜고 덤빈 건데, 언니가 어떻게 이길 건데? 밥은 먹고 살 수 있어요, 제가 움직이면? 그럼! 언니 어디서, 인천 산다 그랬지? 네. 혼자 살아? 아들이랑 같이 살아. 아들이랑 같이? 이제 그만 컴퓨터로 뭐 장난하지 마. 뭔 말인지 알겠지? 네. 컴퓨터로 뭐 자꾸 뭐 하게 보이는데 그거 언니한테 안 들어와. 안 들어온다고 하지 마. 마음이 혹시 외롭거든 난 컴퓨터로 채팅도 하지 마. 그런 건 안 해. 그러니까 혹시라도 네. 마음이 밑바닥이라서 이야기를 하는 거야. 네. 그게 참 무서운 거더라고. 사람들도 전부 보다 보면 아무것도 아닌 캐릭터한테 빠져서 외로워서 그렇더라고. 그러니까 어? 언니 밥 먹고 살 사주 맞아. 그리고 이 정도 나이라면 어느 정도 액땜 다 했어. 액땜 했으니까 내년 가을부터는 남자 나한테 돈 대줄 사람 없으니까 응? 그냥 내 마음만 다치지 않는 사람만 만나. 응? 사람 냄새 나는 사람들. 응? 세상에서 태어나서 사람이 그랬잖아. 사람 냄새 나는 사람이 좋지 인간 냄새 안 나는 사람들 싫잖아. 언니 많이 당하고 살았잖아. 응? 그쵸? 그러니까 사람 냄새 나는 사람 난 사람 냄새 사람들이 살면서 사람 좀 냄새 좀 났으면 좋겠어. 그냥 우리 무속도 마찬가지야. 그냥 신자가 신엄마 뭐 선생님들 뭐 우리 뭐, 저도 뭐 포함되어 있겠지만 그냥 인간적으로 대하고 인간적으로 재줬으면 좋겠어. 돈이 우선이 아닌 사람과 사람들 사는 있잖아 그런 세상. 그랬으면 좋겠는데 당하고 당하는 게 너무 싫어. 진짜 지겨워. 지겨지도 그대. 그냥 할 일 없으면 내가 손님들한테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놀러와요. 근데 내가 언니랑 못 놀아줘요. 아까 봤죠? 손님 몇 사람 먹고 벌써 좀 누워있다 있는 거 봤죠? 그냥 와서 우리 집에 편안하게 식사라도 하고 가시고
또 그것은 좋아해요. 근데 내가 뭐 무슨 뭐 보살님 상담 쪽으로 해보면 그 벌써 스트레스 쌓이는 거죠. 저 사람을 안 보면은 옛날에 무속인 안 됐을 때는 사람이 너무 그리웠어 언니. 진짜로 그리웠어. 근데 딱 언니가 딱 그 모양 내 그 옛날 그런 모습 있잖아. 그런 걸 본 것 같아서 나도 울어봅니다. 내 사람한테 정을 안 줘요. 응. 여자든 남자든. 아니요. 아니 지금은 이제 정. 말만 그렇게 행동은 하는데 내 이나 그 더 이상 당할 게 어디 있니? 어? 마음이 이제 약간 다 많이 다쳐 버렸어. 더 이상 당할 게 어디 있니? 지금 더 이상 당한다면 다음에 또 혹시라도 이제 우리 집 안 올 걸? 강화별상 일단 무속 아니 당첨됐다 문자고 나한테 요거도 먹기 싫으면 안 올 걸? 안 갈래요 그럴 걸? 근데 이제 그만 다쳐요. 알았죠? 응? 언니 같은 사람은 내가 더 잘 알아요. 무속인이기 때문에 누가 또 한번 손 내밀면 그게 나의 징검다리인 줄 알고 덜썩 물어요. 물지 마세요. 나의 덕이 돼요. 됐죠? 물어볼 거. 저희 아들은 응. 잘 되죠? 잘 돼요. 그 아이 걱정하지 마세요. 마음에 한도 있는 사람이에요. 응? 근데 혹시 이것만 마신다면 이것만 조금 자중식 기사요. 이걸 마시면 순간적으로 가버려요. 건들지 마세요. 그럴 때는 조용히 피해 있으세요. 뭔 말인지 알죠? 그럴 때는 뒤에 가슴 속에 나 어렸을 때 잘해주지 왜 지금 와서 잘해주냐 그 말 나와요. 알겠지? 너무 소리 질러서 미안해요. 꺼!